그런데 경찰이 밤새 조사를 한 결과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에 연기가 퍼지는 걸 막는 장치가 없어서 1층에서 건물 위로 네 갈래 길을 따라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피해를 키웠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동규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밀양 세종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저 1층 병원 응급실. 그 안에 탕비실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천장이 경찰이 지목한 발화 장소입니다. 1층만 탔을 뿐인데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사상자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그 연기가 퍼진 경로와 그 경로상에 어떤 설비상의 문제는 없는지가 지금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어제 경찰이 감식해서 파악한 연기 확산 경로가 크게 네 군데입니다.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을 잇는 2층 통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틈새, 또 중앙계단 복도의 방화문 틈, 그리고 배관이나 전선이 지나는 설비 통로입니다. 특히 2층 여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설비 통로로 연기가 빠르게 위로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병원 불법 증축과 개조,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따지는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38명 사망자 가운데 사인을 알 수 없던 4명이 부검을 해보니까 연기를 마셔 숨진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화재 직후에 정전으로 인공호흡기가 꺼져서 숨졌을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레 닥친 참사로 빈소가 부족한 가운데 참사 사흘째인 어제까지도 사망자 4명의 유가족이 빈소를 차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7명에 이어 또 오늘 14명의 발인이 진행되면서 빈소 사정은 좀 나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SBS 노동규입니다.